영상을 공부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래서 처음에 드릴 질문은 구구피디님과 뻑피디님이 학생 때 만드신 첫 작품이 뭐예요? 선생님부터 하시죠. 네, 구구피디님부터. 저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그 뮤직비디오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핸드폰이에요? 네. 누구 나와요? 그 다 아는 사람들 나와요. 누구죠? 보여주시죠. 언급. 언급은 가능하잖아요. 유씨, 장씨, 유씨. 다나옵니다. 피디님께서는 그걸 만드시면서 그거를 제작하기 위한 과정, 어떤 단계, 프리프로덕션을 완전 정석으로 하셨어요? 학생 때도?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 그때 근데 되게 열정만큼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열정은 이 게이지가 엄청 있었고요. 뭐 나름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획 세워서. 근데 조명을 안 썼습니다. 그때는 그 뭐 다 디지털이긴 한데 6mm. 6mm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테이프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로 되게 신기하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명을 애매하게 친 바에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 제시해주는 값으로 그냥 찍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뭐 여기서 공개할까요? 재밌겠네, 공개하면. 피디님의 첫 작품은 학생 때 첫 작품? 뭐 대학 들어와서는 이제 동아리 작품이 첫 작품이겠죠? 단편 영화였고. 근데 동아리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지켰던 것 같아요. 프리프로덕션, 뭐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저 때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그 6mm 카메라에선 그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CCD가 워낙 작고 뭐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웃포커싱을 1학년 때 몰랐죠. 왜냐면 그런 카메라가 없었어. DSLR 카메라, 이제 필름 사진 넣고 하는,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되기 이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웃포커싱 이런 개념이 1학년 때 없었죠.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이제 캐논에서 100D인가 나왔어요. 100D. 그게 이제 보급용. 그리고 준 프로들? 뭐 이렇게 쓰는 돈 좀 있는 학생들? 20D. 뭐 그렇게 해서 쓰긴 했는데 그때는 사진만 됐지 거기에 동영상 기능이 없어서 지금처럼 막 그 뭔가 이 카메라로서 뭐 이렇게 고민보단 오히려 선배님 얘기하셨듯이 이야기에 대한 고민? 뭐 그런 걸 훨씬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찍을 수가 없으니까. 뭐 빌려주는 카메라들이 뭐 그렇지 않거든요. 예. 학생 시절에 어떤 식으로 영상을 공부하셨어요? 나 때는 이렇게 공부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네. 잘 몰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게 없었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진입을 하시면 이제 그때 당시에 나온 카메라에 좀 집중하잖아요? 대여를 그렇게 해주니까? 네. 그러면 그 카메라를 만져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만져보긴 하는데 대여를 해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래서 가르쳐주는 게 뭐였냐면, 나 때는 기능적인 거는 좀 약간 좀 알아서 해라 라는 거고 샷 사이즈를 알려주더라고요. 자, 이게 바스트야, 이게 클로즈업이야, 이게 웨스트, 니샷, 풀샷, 뭐 익스트림 롱샷. 그러더니 그걸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과제로 그거를 사이즈에 맞게 네 동기 한 명 세워놓고 사이즈를 찍어와. 그래서 그걸로 ABCD를 주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그랬어. 그래서 넌 그렇게 하면 내가 아 이제 잘 찍는구나 이런 줄 알았어. 저도 그 과제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차이가 그 6-7년 나나? 그쵸, 예. 나는데도 어쩌면 지금 어떻게 가르치신 뭐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기본 교육으로 있겠죠.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 초기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는 게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고 정답은 모르는데 하여튼 만져보면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네, 요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 공부를 하지 않았나. 저는 사진기, 선배님도 비슷하시겠지만 장비를 알게 된 거는 사진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영상
장비가 그땐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돼, 지금처럼. 뭔가 그러려면 영화 장비를 대여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거 뭐 빌리기도 쉽지 않고 실습 지원 센터 가서 빌릴 수 있는 장비들이 그런 룩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막 이렇게 포커스를 막 조리개를 다 열고선 포커스를 싹 만지면 막 뒤가 싹 날아가게 찍히는 거. 뭐 요즘엔 다 동영 이렇게 LCD로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조리개를 쪼아서 찍으면은 그게 심도가 깊게 다 거기 실시간 보이잖아요. 근데 필름 카메라는 항상 심도가 얕아요. 그래서 조리개를 다 쪼아서 찍어도 여기 뷰파인더로 보는 건 되게 얇아, 포커스가. 뭐 그런 게 너무 신기했죠. 사진은 막 뒤에까지 포커스가 맞아서 보이는데 내가 뷰파인더로 보면 왜 포커스가 거기밖에 안 맞아 보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비에 대한 관심? 이게 왜 다르지? 이게 다른 이유는 뭐지? 뭐 이렇게 찍으면 뭐 이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는 좀 더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막 누르면 파일로 다 되니까 뭐 바로바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필카라 볼 수가 없어. 한 커트 찍을 때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 커트 찍었을 때 어떻게 찍었다는 거를 조금 뭐 나름 기록도 해놓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찍는 행위보다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2학기가 되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학교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보다는 더 행위들이 더 많아졌죠. 예, 실습하는 행위들이. 그러면서 장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고 욕심도 많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거지. 뭐 비디오 카메라로는 한계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때 이제 필카 얘기를 해가지고 PM, FM2. FM2, 명기. 캐논에서 나온 거죠. FM2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사진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화를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찍히는 거를 수치, 데이터로 미리 이제 그거를 예상을 하고 찍고 그게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냥 확 보고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영화 쪽에 필름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기술력이었는데 요즘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시대가. 근데 그 개념은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한 컷 한 컷 되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지금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샷을 찍을 때 조금 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이거 필름값 날리니까 잘 찍어야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 근데 요즘에는 어차피 데이터로 가니까 일단 실수하더라도 많이 찍고 또 그 중에서 고르고, 약간 이거는 패러다임의 문제인 것 같다. 그렇지만 뭐랄까 좀 그 필름 카메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는데 생각을 좀 더 깊이 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카트. 책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진책들 보면 뭐 조리개 수치랑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대충 봐서 맞아. 비슷한 데 가가지고 뭐 찍어보는데 당연히 그렇게 안 나오지. 근데 그것처럼 나오게까지 내가 세팅을 하기까지 그 공부가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 좀 된 것 같아요. 맞아. 대충 저기에선 몇에 몇을 두고 보통 이럴 때는 뭐 ISO 몇 두고선 몇 찍고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데이터로 갖고 있어서 이렇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친구들 많이 찍어주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딱 찍으면 친구들이 아마 야 왜 찍어? 막 이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야 나 좀 찍어줘, 나 좀 찍어줘. 여기 이렇게 달랐어요. 맞아요. 예, 왜냐면 이게 찍히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 필름이나 이게 다 돈이니까 나 좀 찍어줘 이랬고 요즘에는 네.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딱 찍으면 야 왜 찍어? 찍어줘. 막 아, 다시 찍어 뭐 이러잖아. 근데 그때 당시엔 조금 이런 대화, 사진을 찍고 찍히는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도 그땐 조금 달랐다. 그래서 이게 말을 계속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제 귀에 하나 기억이 나요. 필름 카메라로 하니까 당시에 이게 아깝잖아요. 한 컷이 살려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게 앞단에 이제 미리수? 그거 렌즈 미리수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24mm, 뭐 50mm, 85mm, 100mm, 150mm, 뭐 200mm 이게 달라요. 그죠? 그때 얘기 한번 거론됐잖아요. 85mm는 이제 뭐 여친 렌즈라고 해서 뒤가 살짝 보이면서 약간 뭉개지면서 근데 뭐 150mm는 완전 좀 뭉개지고 막 이러고 24mm로 가면 이게 왜곡되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궁합방처럼.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제 어떤 상황에서의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나오겠다. 이게 한번 커트하면 이거를 뭐 하여튼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았던 것 같아요. 야, 23일이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야, 요 사수로 가야 돼. 그러면서 지금 이 찍고자 하는 이 상황이 이런 감정이야? 얘가 지금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면 얘도 좀 얼토당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기억이 나네요. 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몇 미리 써야 돼? 그렇죠. 그럼 좀 약간 붕어빵처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렌즈를 해가지고 그 필카도 어차피 그 노출 정량 노출 나오게 이렇게 5표로 떠요. FN2도. 그럼 그거 맞춰가지고 그 렌즈랑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찍었던 기억이 나요. 자연스럽게 네. 요즘에 뭐 렌즈 미리수에서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때는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 하기 전에 네.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책이나 어. 그림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같아. 지금은 맞아, 야 이거 찍어보자 이러면은 렌즈 다 갖고 와. 렌즈 다 깔고 카메라에다가 딱 껴보고 야 어때 이러잖아요. 지금은 야 이건 어때 지금 이렇게 갈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책들을 렌즈나 뭐 이런 그런 사진 책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놓고 그냥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뭐 ppm 뭐 이런 거 만들듯이 뭐 그런 것들을 놓고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콘티나 프레임 샷 사이즈 이런 거에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해야 레코딩을 누르건 셔터를 누르건 이랬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되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딱 되면 다 나오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좋은 연출자가 되기 위한 공부? 지금도 좋은 연출자는 아닌 것 같은데 모자란 연출자? 부족한 연출자?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중요하겠죠. 네.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요즘에 잠깐 끊어도 될까요? 예. 네. 아니면 저 먼저 찍을까요? 그럴까요? 여기 스틸 잡으시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친구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이제 첫걸음이죠. 근데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혼자서 뭐 조명 다 치고 혼자 배우랑 얘기하고 혼자 카메라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 이제 누군가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 내용이 재미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아무튼 배우를 만나도 배우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합당케 이제 이해가 돼야 그 연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내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감이 되고 내 이야기가 좀 별론데 조금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디벨롭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되냐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연출자는 일단은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글을 써야겠죠. 근데 처음부터 글을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좀 정리한 스텝들이 있는데 수다쟁이가 돼야 돼요. 수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가 말로 했을 때 재밌으면 써도 재밌어요. 말로 했는데 재미가 없는 얘기를 설사 쓴다고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을 많이 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어떤 순서로 얘기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뭐 사실관계나 근거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포인트의 웃음으로서 이제 위트 있게 넘어갈지, 그런 건 이제 다 대화하면서 순간순간 다 나오잖아요. 그런 연습을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꼭 녹음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를 녹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녹음을 들으시면서 글을 쓰세요. 글로써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그거를 남들과 공유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이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이잖아요. 생각. 생각을 이제 소리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소리 언어로 바꾼 걸 다시 정리해서 문장이죠. 문장 언어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이 영상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상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수다부터 글 쓰는 거 그 과정을 꼭 거쳐야 영상으로 찍었을 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친구들이 바로 자기 생각을 바로 글로 옮겨서 영상으로 찍는 아니면 글도 없이 바로 영상으로 찍는 친구들 그분들은 아마 혼자 할 거예요. 혼자 하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될 거야. 왜냐면 누구랑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내가 쓴 글을 어떻게 보면 읽힘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바로 영상으로 옮긴 친구들이죠. 영상으로 옮기는 건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공감대나 대중성을 띄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혼자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뭐 어떤 자기가 영상학도로서 뭔가 큰 고민이 있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그 영상이 소비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즉 뭐 이렇게 대중적인 영화나 어떤 영상으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영상을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일단 책을 많이 읽으세요. 관심 있는 분야 먼저 채워야 돼. 채워서 쌓여야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낙엽이 쌓이면 거름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거름이 있을 수가 없지. 뭐가 쌓여서 썩어야 내 거름이 되는 거니까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방향성이 있는 잡다한 지식들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많이 쌓아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내가 소화를 시키고 어떠한 재밌는 포인트나 이야기가 생기면은 많이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서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하다 보면 또 야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런 뭐라고? 뭐 이러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말 말고 글로써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디벨롭을 계속하는 거죠. 이 반복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아주 좋은 원고가 나오겠죠. 그 순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카트! 책을 많이 읽으셔서 사회적인 그 영역을 관심도를 많이 이렇게 벌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왜냐하면 사람이든 뭐든 어떤 이야기는 누구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굴레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밌어하는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이나 이야기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면 이제 잡지식이 많아야죠. 좋은 연출자가 되기 위한 공부. 오히려 지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학생 때 못 읽었던 책들을 아주 많이 읽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학생 때는 노느라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막 서적이나 뭐 내가 뭐 일반 상식, 인문학적인 그런 거를 막 철학적인 걸 쌓아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공부는 많이 못한 것 같고요. 남들 뭐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뭐 니체라든가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학이라는 시학. 뭐 대표적으로 뭐 시나리오는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봐도 잘 모르겠는 머리에도 들어오지 않는 대신 저는 뭘 했냐면 동기들에 비해서 작품 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찍고자 하는 소재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 싶다라는 그 열정과 의지가 있어서 그거를 만들면서 때로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어깨에 뽕도 들어간 적도 있고 얼마 안 가서 그게 한없이 무너져서 슬럼프처럼 무너진 적도 있고 그거를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분야는 하여튼 만들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적정한 답일지 답은 아니지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2019년도인가요? 마스터 클래스 그 운 좋게 연출을 하면서 그 봉준호 감독님 뵀을 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질문자가 시나리오 어떻게 하면 좀 잘 쓰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거든요. 봉준호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그 다음에 책을 보라고. 내가 쓴 게 지금 뭐가 틀렸고 짚어보는 어떤 그런 공부법을 추천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약간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튼 부족해도 만들면서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 지나고 한 20년 흐르고 보니까 그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제 선배로서 얘기는 이제 연습을 하되 좀 잘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 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창하게 막 뭐 그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1,000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내용을 기획을 해놓고서 1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짜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거 짧고 작은 거라도 좀 약간 제대로 갖춰서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그런 미장센적인 요소 뭐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많잖아요. 저마다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막 이런 스펙타클한 막 대서사시를 만들고 싶은데 가진 거는 20만 원이요. 들고 있는 건 캠코더요.
그 스펙타클한 대서사시를 쓰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이야기, 그 어떻게 보면 이야기만 아이디어만 좋고 효과적인 게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이야기를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분짜리, 30초짜리라도 짧은 그런 거라도 제대로. 예전에 저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 기자재에 막 환장해가지고 조명을 막 어쩌 써야 되고 막 제일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차라리 그 돈을 저희 배우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의 시나리오나 나의 내용을 한번 돈 주고 맡겨가지고 어떻냐 평가를 받아보고 고쳤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 때는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지. 막 내가 생각했는데 감히 내 생각에 끼어들어? 막 이제 이런 거 있었거든요.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귀를 확 닫아버리더라고. 그래놓고 이제 만드는 거지. 어차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 거 하려고 왔지 뭐 내가 저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하려고 왔나? 막 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지나고 나보니까 한심했던 거야. 그때 귀를 열고 받아들이고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더 큰 규모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근데 아니 뭐 그거는 뭐 시간상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연출자가 갖춰야 될 거 세 가지. 세 가지? 오, 세 가지는 세 가지. 세 가지. 확신이죠. 자기 이야기에 대한 확신. 근데 확신은 내가 생각했을 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만큼 이제 준비를 했느냐. 선배님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하세요. 네. 나 준비 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많은 사람이랑 뭐 5천만 국민에 다 얘기하면 그거 만들면 어떡해요. 망하지. 다 이미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이제 같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서 이야기를 잘 개발을 해야겠죠. 그런 이야기에서 오는 확신, 그 이야기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싸가지로 나온다면 아주 좋은 싸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싸가지. 두 번째. 어 진짜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네. 나는 싸가지 있어요. 이거 없어. 세 가지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의지. 의지. 얼만큼 내가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야기를 마무리할 의지가 있느냐. 싸가지, 의지, 학습 능력. 학습 능력에는 이제 피드백에 대한 수정.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남이 야 네 얘기 재미없어. 있는 얘기 아니야? 나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공격 아닌 공격, 공격 아닌 조언을 했을 때 얼만큼 이 내상을 입지 않는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되니까. 예. 영상으로 나온다고 해도 수정은 해야 되잖아요. 일단 뭐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일단 저는 첫 번째 좀 비슷하긴 한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가? 말하고 싶은 게 없는데 뭘 만든다? 그렇지 않나요? 뭐 찍는다, 편집을 한다, 뭘 보여준다,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해서 이 사람을 뭐 한테 정보를 준다거나 이 사람을 뭐 깨닫게 한다거나 이 사람한테 어떤 뭐 감정을 전달한다거나 어떤 그런 목적? 그래서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장르로 얘기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뭐냐, 이게 비주얼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우리가 영상 언어잖아요. 어찌 됐건 비주얼 스토리텔링으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냐. 그럼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가. 그럼 그 기술 능력을 내가 수학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꾸준함이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양을 하다가 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질적인 게. 근데 우리 분야가 또 하다가 조금 안 되면 포기를 많이 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정말 이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뜨거운 게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은 네가 진짜 이거 좋아하는 분야야?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